덕스리에서 장남 수교 역할을 맡은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스리 오영지에서 둘째 동수 역을 맡은 송소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스리 오영지에서 셋째 현정 역을 맡은 이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째 수근 역할을 맡은 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스리 오영지에서 늦둥이 막내 수정 역할을 맡은 김지민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을 지키는 박승경 역할을 맡은 이강수입니다. 둘, 셋! 송새벽 씨 쪽으로도 많이 손가락이 기울고 있고요. 대사가 그렇게 넘치지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왜... 저도 되게 잘 모르겠는데요. 예. 감독님이 찍어가지고. 그래요. 솔직히 NG를 많이 내는 사람은 송새벽이죠. 씬이 많아서. 네. 송새벽은 드라마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찍을 때, 이 각도에서 찍을 때, 이 각도에서 찍을 때 다 네. 틀리게 찍어요. 예. 야, 좀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안 되니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NG를 제가 볼 땐 뭐 송새벽이, 새벽이가 제일 많이 낸 것 같아요. 무거운 질문이에요. 예. 정준영 씨가 해주신 질문인데. 네. 예. 윤상현 오빠 결혼 안 해요? 아, 결혼을 정말 되게 좀 빨리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다고 그냥 뭐 선 봐서 그냥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맞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여성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셔서 정말 내일이라도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저는 꼭 발표하겠습니다. 예. 결혼한다고.